자, 쇼군 톨타워에서 이게 게임이 컴퓨터가 터질 수도 있지만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현대식 무기의 중공군 막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군의 이제 뭐냐 스펙을 얘기하자면 게틀링포가 총 20부대 한마디로 총 80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조포라는 박격포가 총 80문이 있습니다. 총 공성무기 160문으로 이루어진 거의 사단급의 병력이고요. 자, 중국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3만명입니다 자, 중국 3만 막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왠지 이게 컴퓨터가 버텨낼지 못 버텨낼지 모르겠는데 아마 터지지 않을까. 화질이 깨지거나 아마 터질 수 있으니 암 걸릴 거 각오하고 보세요, 여러분. 자, 중공국 막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과연 튕기나? 튕기나? 오케이, 로딩 됐어. 망했다. 이제 내 컴퓨터는 내일이면 이제 운명을 다할 것 같다. 느낌상 내 컴퓨터는 이제 내일이면 운명을 다한다. 오케이, 박격포 준비 끝. 자, 박격포 라인 오케이, 건설했고요. 게틀링건 라인 준비 오케이. 자, 게틀링건 라인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막아야 합니다. 중국 3만명이 몰려옵니다. 이번엔 킬존이고 뭐고 다 써야 돼요. 저들을 막으려면 준비됐습니다. 최종 방어선. 그러면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렉 걸릴까요? 됐다. 오, 바로 됐어. 3만인데? 로딩이 바로 됐네? 됐다. 이런 미친. 렉 걸린다 그랬죠? 3만입니다. 자, 중국 3만 중공군. 전투 시작. 전 박격포 포문 열고 갈겨버려. 적들을 막아야 한다. 야는 왜 쓰러져 있는 거야? 레디. 이건 확실히 미친 게 확실해. 고요하네요. 쏴, 마구잡이로 쏴. 준비. 통. 미쳤습니까? 여기서 빨리 감기까지 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컴퓨터 바로 튕깁니다. 그냥 보세요, 주는 대로. 발사! 적들이 어디까지 왔지? 오나? 오긴 오나? 오고 있네. 와, 이게 3만인데 천지를 뒤덮는데 거의. 이게 3만명의 중공군입니다. 중국군이에요. 1인칭 모드. 아니 그냥 있는대로 다 쏴. 쏠 수 있는건 다 쏴 그냥. 야들이 지금 놀고 있는데 뭐 쏘겠지. 와, 이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네. 아, 진짜 누가 3만전을 할 생각이 있었겠어.
그렇죠. 아, 박격포 그것을 왜 땅냐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가라고. 재수 없어서 저게 하다가 걸려버리면은 다 드시는 거예요. 다 골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한 번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약을 밀어넣는 거예요. 안쪽으로. 화약을 밀어넣는 겁니다. 포탄 넣고 저걸 하는 거는 화약을 밀어넣어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갖고 화약이 위에서 터져버리면은 화포통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대단한 소리 저게. 30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대체. 쟤한테 컴퓨터를 사주신다면은 제가 보여드릴 용의가 있어요. 공격 개시! 야, 막 깔기 시작했다. 야, 막 깔기 시작했다. 뭔가 불안한데, 근데. 와. 진짜 엄청 몰려오네. 3만. 크, 진짜 많다. 이게 그 중국의 뭐냐, 병렬, 뭐냐, 행진인가? 야, 막자으로 쏴! 야, 멈추지 말고 쏴야 돼. 애들은 답이 없어. 대포도 한 대 쏴주고. 이거예요? 모르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런 전투는. 야, 멋있네. 잠시만, 뭔가 멈추기 시작하는 거 봐서 뭔가 이제 슬슬 불안해지는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가 버티나 안 버티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중국을 막냐 안 막냐가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버텨주냐 안 버텨주냐가 문제예요. 자, 이제 중국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버티면 쓸만한 컴퓨터죠. 온다. 와, 야들 접전 붙으면 이거 더 귀찮겠는데? 뛴다 뛴다 뛴다. 와, 근데 왜 저기 줄어드는 거 같지가 않지? 진짜 무슨 중공군인데? 무슨 포화 속으로 해, 애들? 영화를 찍고 있네? 야, 안 줄어들어! 시민혁명 순위, 시민혁명. 농민 봉기다. 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우와, 네, 들필드도 이거보다 못하지 않나? 여는 지금 약 한 3만 명이 싸우고 있는데, 아니다, 한 3만 5천 명이 싸우고 있구나. 자, 백병전 시작. 게틀링은 네, 이건 못 막아. 3만이야, 3만. 자그마치. 한둘이 아니야, 이건. 적을 막아라! 와, 이 물량전을 내가, 쇼군 돌타 하면서 하게 될 줄이야. 이 물량전을. 대단한데, 이제. 저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게 되네요. 3만이라. 꼭 이런 미친 짓은 한번 좀 해보고 싶었지.
아마 근데 살수 갑사였으면 막았을걸요 이거. 갑사만 보내도 충분히 막았을걸요. 뭔 중국 병사 끝이 없어. 야 미쳤네. 그렇죠, 조선군 4만 병사 하긴 했죠. 농민의 난인데, 농민의 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농민의 난인데. 이건 이제 그거고, 얘는 이제 진압대들이고, 얘들 이제 진압대. 진압을 하는 거지 지금.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야 지금. 민초의 나의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열받아갖고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군, 반란군. 야들 이제 정규병들이고. 야 스토리가 만들어지네 막. 와, 할 말을 잃은 진짜 유닛이다. 움직이긴 하나? 움직이네. 대단하네요. 야 대포를 어디다 쏘는 거야 지금. 야 대포 날라가는 게 보인다. 야야 야, 어디 쏘는 거야 지금. 뭐야 어 미친. 야 정말 미쳤어 저거. 아구나한테 쏘네. 이 아군한테 대포를 쏘는데? 뭐야 지금? 야 근데 중간에 막았네요. 중간에는 농민병들이 집에 갔어. 근데 양 사이드가 문제야. 중간에는 중간에는 비었는데. 그래도 대포 계속 쏘고 있다. 와. 쉬잉. 어디가 날리는 거야? 시민혁명. 와 이제 여기 어쌔신 크리드만 등장하면 되나? 어쌔신에 이제 뭐냐 토미호크 들고 이제 뛰어댕기면 되나? 이제 그것만 나 완벽한데? 비비탄이 날라온다? 비비탄 이제 어쌔신만 나오면 되나 이제? 이 렉판을 또 하자고요. 와 재밌다니까. 근데 이렇게 렉 걸려도 근데 볼만하지 않아요? 렉 걸려도 볼만하지 않나? 렉 걸리니까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볼만하잖아. 이거는 지금 우리 드라마 제작 중이에요. 드라마 촬영 중이야 지금. 거의 우리 지금 거의 뭐냐 사극 하나 찍고 있어요. 심지어 CG 뭐냐 CG 버리고 뭐 올 그래픽으로 이 정도면 사극 하나 찍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격하네요. 예헤!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았나 봅니다.